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발송배전 기술사이면서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전기 안전 기술사, 전기 응용 기술사, 산업 안전 지도사인 그 양작 기술사입니다. 저는 저 한전 출신으로 38년 한 6개월 근무를 했고, 감리로 지금 단정으로 한 3년 이렇게 철탑 뭐 건축 전기 관련된 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학년으로 봤을 때 뭐 이게 지방에 있는 명문의 마산고등학교 나왔고, 중앙대 나오고, 한양대 석사오시다. 자, 이게 이제 발성배전기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이게예요. 송정관입니다. 송정관 아시다시피 챕터 9까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챕터 1에서는 송배전 계통이 구성하고 17선이 있고, 챕터 2에서는 가공 송정설 20선, 그 다음에 지중 송정설로 챕터 3에서는 29선, 그 다음에 설로 정수하고 고지름 내지 코로나에 대한 것이 13선이 있죠. 그 다음에 챕터 5에서 이렇게 예, 송전 특선 32선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 접지 방식하고 챕터 6하고 15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 계산 제일 애로사항 인중에 하나가 고장 계산인데 18개 문제가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안정도, 스테빌리티를 어떻게 하느냐, 20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이상전압과 절연 협조에 대해서 2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송배전 기술사는 저 한전 일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설비, 그러니까 현대제철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죠. 아니면 고속도로에 가는 뭐 철탑에 있는 뭐 도로공사에 대한 철탑, 또 변전소, 또는 그 이게 지중 그 전력구, 이런 데에 대한 케이블 공사에 대한 감리 및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실제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시중에 있는 그 저 책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제 자랑이 아니고, 제 책의 자랑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실무적인 감각이 조금 이렇게 뒤떨어지가지고, 현업에 하고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무적인 것은 한전에 있는 그 자료가 어떻게 이 문제에 표출되느냐, 거기에 딸려있죠. 그죠? 그래서 한전 규정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 미국이라는 데 선진국에서 기술을 받아갖고 한국에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강전의 강자예요. 그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기술도 이렇게 전파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많이 설명드리고, 그래서 출제하는 그 분들도 주로 이제 한전 관련된 분들,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한전 출신들, 뭐 이렇게 교수분들이 많죠. 뭐 송기령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 또 백성수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게 옛날에 수치하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송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면 8장 중에서 대체 뭐가 제일 중요할까? 결과적으로 뭘 하냐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안정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데는 말을 빨리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책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는 것, 어떤 데는 막 스킵하는 경우도 있고, 중점적인 경우는 또 저 집중 설명할 경우도 있고, 실무에 어떻게 하면 많이 적용할 것인가, 또 점수를 고득점 할 수 있는 비결을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 보면 기술사 행정, 공부시 행정 지침이라고 쭉 당신이 가문부터 쭉 나와있죠. 그죠? 예, 그래서 자수두의, 제가 말하는 건 자수두의입니다. 바로 실행하자는 얘기죠. 뭐 계획 짜고 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실행하자. 우리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전체 부류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이게 기억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흔히 이거 한번 쫙 다 하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시 되풀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기억의 이제 메커니즘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한번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계속 중복을 해야 돼. 중복을. 그래야 이것이 서로 연관이 되고 잘 이어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이제 마인드맵을 많이 할 거예요. 물론 마인드맵 어떤 거는 간단한 걸 할 필요 없겠지만, 좀 복잡한 거는 3페이지를 넘어간다면, 이 한 페이지 넘어가는 순간에 앞에 뭐 했던가 이렇게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전체를 이해를 하고 그 자기에 맞도록 설명을 요약을 해야죠. 다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저도 이거 다 못 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거기에 줄거리 있구나,
그래서 확실한 그림하고 확실한 수식하고 내용을 설명하면 그냥 이렇게 딱딱딱 맞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100%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충분히 된 바탕 위에서 이렇게 논술을 전개해야 된다. 그럼 쓰는 기법 같은 거는 여러 인터넷에 많이 나왔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쓰는 방법은 전개를 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렇게 제 책에도 보면 그대로 실제로 이렇게 쓰는 방법을 쭉 이렇게 문제 번호하고 쫙 더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안지에다 22칸, 내년에 26건이 22칸대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그죠? 펜. 이 펜이 중요한데, 펜은, 검정밖에 못 씁니다. 검정밖에. 요즘 옛날에 이제 청색까지 썼는데, 요즘은 검정밖에 못 쓰고. 그래서 그 펜을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자기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보면 어떤 펜이 좋다, 마하 펜이 좋다, 일제 젤 펜이 좋다, 모난 펜이 좋다 하는 걸 자기에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펜 굵기가 또 중요한데, 펜은 굵기를 0.3mm부터 해서 0.7, 1.6mm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경지는 0.5고도 괜찮아요. 0.5로 해가지고, 잘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명히 표시한 거, 약간 어다란 것을 쓰면은, 채점하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눈에 안 들어. 눈에 안 들어면 뭡니까? 일단 사람이란 거 심리적으로 봐서 짜증이 나게 돼 있어. 그러면 점수가 적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가능한 0.5 이상을 1위를 통해가지고 또 굵게 쓰고, 쓰면 이렇게 빨리 좀 써야 되죠. 그래서 빨리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쓰는 거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이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래한 걸 해도 되고, 이게 요 돼있죠, 그죠? 세로로 요 색깔 돼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로로 이렇게 22칸 돼있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때 이게 예를 들어서 번호 1, 문 1 좋다이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HVDC에 대한 이렇게 장단 좀 말해봐라. 그러고 여기 바로 문 1 쓴 다음에 그 밑에다가 답 쓰세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1, 답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 요 밑에다 바로 1 쓰세요. 요래 쓰지 말고. 그래서 교류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1, 발전소 어쩌고저쩌고 넣어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 그렇다면 얘기를 들어서 1, 2,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각선식으로 넣을 수 있도록 써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상당히 글도 괜찮아 보이고 좀 깔끔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예를 들어서 이게 글 쓰는 데에서 자기 성격이 나오더라고. 제가 이게 99년도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원에서 안전 가르치고 왔다가 요즘 안전기 안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강의도 여기서 하기도 하고 발성변 강의도 하고 건축쟁이도 가르쳐보고 또 이렇게 응용도 가르쳐보고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경험이 엄청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글씨가 요 다른 칸을 침범한다는 얘기. 이러면 안 돼. 이 칸에서 놀았네. 칸에 띄워야 된단 말이야. 한, 다, 이런 식으로. 그죠? 위에도 약간 띄우고, 밑에도 약간 띄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 글이 조금 나쁘더라도 깨끗하게 보여요. 막 한다, 이렇게 쭉 밑에 쓰면 짜증스러워요. 채점하는 사람들. 무슨 말 알겠죠? 이래 보면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제 사석에서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도 간혹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걸 조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이기 때문이다. 이랬으면 때문임. 이런 식으로 딱 개조식을 잘라내야지. 물론 책에서는 이다. 이대인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때문이다. 이런 거랑 하나하나 줄여내야죠. 때문임. 이런 식으로 딱 잘라내야죠. 그죠? 책에서는 이다라고 쭉 이게 서술형된 그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딱 자르다 하는 것을 잘라야 좀 깔끔하게 보이고, 빨리 좀 한글 줄이면 그만큼 시간을
축소시켜 주잖아요. 그걸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자기가 이렇게 제 강의를 들고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하면 날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일이다. 그러면은 한번 해놓고 일을 시작. 그 다음에 이 복습은, 복습이 중요한 건데, 한번 강의를 듣고, 복습, 자기가 쓴 것을 복습을 하는데, 복습을 5회 이상을 하잖아요. 5회 이상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쓴 걸 가지고 쭉쭉쭉쭉 보란 얘기죠.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이 맵도 옆에 그리잖아요. 자, 맵 나이기에 중요한 것도 이야기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그러면 안 돼. 이게 사람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답지에 쓰고, 여 빈칸을 두세요, 빈칸. 빈칸. 요건 쓴 거를 맵을 그리지 마인드 맵으로. 그럼 되지 뭐. 그래갖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고 한 그리봐.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 대한 답은 내용이다. 답한 내용 같으면 그 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해갖고 이렇게 맵으로 그림 그려봐. 왜냐? 사람의 뇌는, 그죠? 남자 같으면 여자에 대한 욕구가 많아요. 무슨 장이냐면은 그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림에 대한 것이 더 빨리 기억이 난다. 그걸 해야 돼. 그래야 이 합격이 되는 거지. 그냥 주구장창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매일 복습을 하되 이걸 대충 보고, 여기서 이제 보고, 그림 보고, 아, 이렇구나. 모르면 이 부분도 되니까 답지를. 그죠? 자기선 거. 제 강의를 듣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야만, 예, 자꾸, 아이고, 여기서, 아, 연상이 된다는 얘기죠. 연상. 연상법으로. 그죠? 막 그런 식으로 연상할 때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같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직류성정 같은 전표 유정무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써놔놨고, 그것도 그 펜을 그 색깔펜 있잖아요. 색깔펜 이게 뭐 일제 그 8000원짜리 있더라고. 그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좀 시각적 효과 나왔고, 마인드맵을 해갖고 시각적 효과. 그래야 머리가 잘 들어옵니다. 에? 그죠? 머리끌 플러스 맵, 마인드 맵. 이렇게 하면은 제 아무리 어려운 기술사도 말이죠, 이거 다 합니다. 이거. 근데 왜 학원에 잘 안 가르쳐 있냐? 물론 소방에서 요즘은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 제가 이걸 많이 전파했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도 제 이제 문화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아는데, 또 좀 뭐 일단 경영에 뭐 일단 눈빨이 되면 안 되니까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 있죠? 왼쪽에는 자기 쓴 것을 놔두고, 오른쪽에는 비워라. 그래서 요 쓴 것을 요약해라. 그 다음에 3페이지를 쓴 것도 마지막에 비워가지고 요약을 쓰라. 요약 마인드맵을 하라. 그러니까 그것만 딱 지키죠 말이죠. 그러고 나서 복습. 복습 대충 넣으면 와요. 그냥 대충 이거 언제 또 복습하니 미주알 고주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자꾸 쌓여야 돼. 자꾸 쌓여. 그죠? 다섯 번 이렇게 하면은 다 기억됩니다. 시험장 와서도 희한하게 그림이 기억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 안 해준다 하면은, 아, 이분 아가씨도 그려놨지. 이분 아가씨 러브 해놔놓고 여기서 뭐 이렇게 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재밌잖아요. 재미도 있고, 웃으면서 하면 즐겁게 공부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공부하는 방법을 우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이제 본론에 넘어가죠.